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리스트 최종호입니다.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퀄리티를 업 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 준비한 베스트 상품입니다. 지금 원래 방송은요, 제가 6시 방송이었습니다. 이전에 제 서정 씨 방송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6시부터인데 제가 오늘 일찍 출근을 했거든요. 저희 오늘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월간 판매 2위를 해서요, 회장님한테 이렇게 돈 봉투를 받았거든요. 일찍 출근한 김에 제 서정 씨 방송을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했으나, 그러다 보니 어쩌다가 제가 이제 메인 방송을 딱한 차지하게 되었어요. 너 오늘 어제 돼지 꿈 꿨나? 그런데요, 갑자기 얻게 된이 메인 방송도 전 너무나 감사한데, 저한테 지금 세렌디비티 스파클링 팩을 주셨어요. 대박이죠. 이 상품은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미 게리뷰티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고요. 모공 실촉팩이라고 해서 꾸준히 조금만 사용하시면요, 여기는 모공이 아예 없어진대요. 그 정도로 난리가 나서 세렌디뷰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팩이에요. 스파클링 팩이 배송 지연. 자신들의 홈페이지인데 자신들의 상품인데도 불구하고요. 배송 지연으로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세렌디 뷰티. 이 제품을요, 갑자기 제가 또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베스트 상품만, 베스트 상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료 배송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격 또한 묵곳에서도 정말 초특가. 초특가에서 또 초특가. 원래 이 세렌디뷰티 이 안에는요, 우리 5개의 팩이 들어있습니다. 이 팩은 매일매일 쓰는 게 아니고요, 주사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꺼내서 쓰시면, 보통 한달 동안 넉넉히 쓰시고요. 혹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총 5개의 팩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어서 박스가 되어 있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게 하나하나씩 꺼내서 쓰시면요. 한달 이상 충분히 쓰시면 일주일이나 열흘 이때쯤 쓰시는 거니까. 여기에 또 이렇게 팩도 있어요. 구성이랑 해서 한번더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세렌디뷰티 스파클링 팩한 세트에다가요, 여기 원데이 크림 마스크가 있습니다. 예죠. 이 세렌디뷰티 원데이 크림 마스크까지 해서요, 원래는 91,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세렌디뷰티 스파클링 팩한 세트가요, 91,000원이 아닌데 더 고가거든요? 그런데 91,000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튼 뭐 그렇다고 치고, 원데이 크림 마스크까지 드리면서 63,700원에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렌디뷰티 시워터 알갱이 미스트가 있대요. 지금 주셨나요? 그 미스트까지 해서 그 미스트는 60ml에 14,700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세렌디뷰티는 여러분들 이미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당당이님 들어오셨네요. 당다라당당당당당당당. 감사합니다. 갑자기 잡힌 스케줄에도 역시 당당이님은 우리 스텝이기 때문에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지금 짜라잔, 짠짠짠짠. 항상 모니터링 합니다요. 우리 당당이님 스텝이기 때문에요. 제가 갑자기 방송을 하더라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우리 당당이님, 감사합니다. 이 미스트가요, 우리 쇼호스트분들께서 급하게 막 얼굴이 건조하고 조명이 되게 많잖아요. 미스트를 써야 될 때, 이제 MD님, 미스트 어딨어요? 그럼 다른 미스트를 주려고 해도, 아니, 아니요, 세렌디뷰티 거 어딨어요? 어딨을까요? 할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쇼호스트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미스트고요. 우리 세렌디뷰티 게리뷰티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대박난 우리 모공 실촉팩. 여러분들, 지금 봄때 블랙헤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내 모공 어떡할 거야 하시는 분들, 보통 코팩 하시면요, 코팩이 그다, 코팩 하고 나니까 너무 드라마틱해. 나 코팩에 있는, 여기 있는 모공들이 다 사라졌어. 블랙헤드가 다 빠졌어.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TYGN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와우. 지금 우선 저희 광고 5분 됐으니까 광고 보고 와서요. 저 지금 또 흥분했어요. 할 얘기 너무 많거든요. 광고 보고 와서 얘기 나눠볼게요. TYG님 가시면 안 돼요.